크고 무거운 조개 경보기도 이착륙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지을 때 다목적으로 지어야 중복 투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곧 북해 항로 개통되면 울릉도가 물류 허브가 될 거니 좀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활주로는 결국 방파제 역할을 하니까요.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울릉도 인근 바다에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는 포크레인이 선박 위에 실린 거대한 돌덩이들을 한 움큼 퍼올리더니 이내 바다 위로 뿌립니다. 포크레인은 같은 작업을 반복하며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다 위에 땅을 만드는 간척 작업으로 현재 울릉도에서는 2025년 첫 하늘길을 열기 위해 울릉공항의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국들의 전투기들이 독도 주변 방공식별구역을 계속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는 민간 항공기 전용 공항 건설을 목표로 세웠던 울릉공항이 군사기지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울릉공항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항 건설 발표 때만 해도 짧은 활주로와 착륙대로 전투기 운용이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한국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의 확장으로 한국 공군이 가진 웬만한 전투기는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F-35 계열 스텔스 전투기까지 이착륙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과연 울릉공항 건설, 현황과 확장 규모, 그리고 어떤 전투기들이 울릉공항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바다를 메워 건설하는 국내 유일한 해상공항을 만들기 위해 바다와 땅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5년에 첫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울릉군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꿈과 소망이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공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14% 이상이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공항 건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현재 바다 위에 공항으로 사용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반보 강형 사석을 쇠석인 사석을 22,960제곱미터를 투하했으며 2.0% 공정률을 보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여념이 없는데요. 다하게 되면 118만 1,870제곱미터의 사석들이 깔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석이 더 깔릴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반영된 것인데요. 일본이 계속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내비치는 것과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독도 인근 방공식별구역을 빈번하게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국들이 군사 도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대구 공군기지에서 뜨는 전투기들로는 더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당초 민간 공항을 목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울릉공항을 군사기지로도 사용할 수 있게 그 규모를 더 키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울릉공항은 길이 1200m, 폭 36m의 활주로와 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길이 1320m, 폭 140m의 착륙대 규모로 건설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자 기본의 전체 면적에서 4.2% 더 크게 울릉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행기 계류장이 기존의 6대를 수용할 수 있었던 규모에서 최대 11대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확히 변경된 활주로의 길이와 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류 가능한 항공기 대수를 본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F-35A를 제외한 한국 공군이 보유 중인 대부분의 전투기들을 이륙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이 가진 전투기들의 이착륙 재원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전문가들이 F-35A가 울릉공항에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는 F-35A의 착륙거리에 있습니다. F-35A는 이륙거리 1127m, 착륙거리 1554m로 울릉공항의 1200m 활주로를 생각한다면 이륙은 가능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착륙대 때문에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다른 전투기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는 457m의 짧은 이륙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중무장에도 이륙거리가 1000m 정도로 알려져 있어 충분히 1200m 활주로도 이륙 가능한 거리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F-15K가 다소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착륙거리 때문입니다. F-15K의 착륙거리는 1280m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00m 활주로로는 80m나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착륙대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착륙대는 정규 활주로가 아닌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비행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 활주로 양끝에서 각각 60m까지 연장한 길입니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포함한 착륙대의 길이는 1320m인데 이 때문에 제한적으로 F-15K를 운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의 길이가 늘어난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100m만 늘어나도 F-15K를 운용하는 데는 지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돼 이번 확장 계획은 많은 군 전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종은 KF-16입니다. KF-16은 한국에서 로키드 마틴사의 F-16을 라이센스 생산한 한국 공군 전투기입니다. 한국 공군은 KF-16을 총 167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KF-16의 이륙은 울릉공항 활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착륙거리 또한 1066m로 울릉공항에서 공군기지를 건설한다면 현재 최적의 전투기는 KF-16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KF-16의 최대 단점인 짧은 채공시간과 좁은 작전 반경은 울릉공항으로 인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독도 방어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FA-50 경공격기인데요. FA-50은 KF-16과 마찬가지로 이륙면에서 울릉공항의 짧은 활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착륙거리 또한 709m로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전 세계에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는 전투기로 한국이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현재 무장면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FA-50은 KF-16을 보조하며 독도와 동해 카디즈 수호의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구 공군기지에서 F-35A와 공중급유기가 도착할 때까지 침범한 적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항모에 탑재될 F-35B를 울릉공항에서 운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울릉공항 확장 계획으로 F-15K 정도까지 이착륙을 원활하게 만든 후 F-35B와 편대를 이루어 F-35B가 적과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 링크로 표적을 미사일 캐리어 역할을 하는 F-15K에 전송한 후 시계외 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전술입니다. F-35B의 울릉공항 운용 계획은 그 내용이 꽤나 상세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로 울릉공항에 3대에서 4대 정도의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주기할 수 있는 격납고와 금유관이 정비 시설을 만들고 이 기지를 보호할 수 있는 천공지대공 미사일을 소량 배치하여 독도도 방어하고 울릉도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차후 F-35B를 20대 정도 도입하여 항모에 배치하고 일부는 울릉도에도 유사시에 임시 순환 배치 형태로 운용하면 그렇게 많은 F-35B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울릉도에서 비상 출격할 경우 육상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에 비하여 대단히 출동 시간이 짧아지고 항속거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가 많지 않으므로 여의치 않으면 울릉기지에 착륙하여 재보급하고 이륙시키는 식으로 운용한다면 주변국들도 함부로 동해 카디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고려해야 할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행보로 볼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기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여기에 울릉공항은 당초 조종사 자신이 지형을 보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비행 방식인 시계비행 시설에서 계기정밀 절차로 운영해 결항률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항공기는 어둠이나 안개 따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항이 제한되는데 울릉공항은 항공기의 자세, 고도 위치 및 비행 방향을 측정한 정확한 계기 정보를 전달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릉공항에 상주하게 되는 한국 공군 전투기들의 소티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또한 전투기들의 터프한 이착륙과 거친 동해 날씨에서도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구조물 내구성과 기초 안전성을 위해 해수 소통부를 견고한 집안에 배치하고 염해 내구 수명을 200년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한국의 높은 공항 건설 능력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페루 정부는 실제로 한국의 공항 건설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바로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입니다. 페루 친체로 신공항은 한국이 국내 공항 기술로 건설하는 첫 해외 공항이기에 의미가 큽니다. 친체로 공항은 페루를 대표하는 관광지 마추픽추의 관문으로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페루는 공항을 건설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울릉공항은 바다 위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라면 페루의 친체로 공항은 높은 고산지대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다를 메워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고산지대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고산병 때문이었습니다. 권덕우 현대건설 현장 소장은 건설 초기에 고산병 약을 복용했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도 현지인처럼 고산병에 적응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특유의 집념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스페인, 캐나다, 터키 같은 공항 선진국도 못한 것을 한국이 해내고 있다는 것에 전 세계인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페루는 한국이 아니었다면 마추픽추 관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돌아와야 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데 이에 한국과 군사 교류 등 많은 것을 함께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인들에게 불가능은 없어 보이는데요.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해결책을 찾아내는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우며 영원히 빛나는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두 번 공사하지 말고 한 번에 더 크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시아 국가를 다 경계할 수 있게 2.5km까지 확장해서 아시아를 다관할 할 수 있게 전투기 20대 이상 운영할 수 있게 확장 미래를 봅시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시작할 때는 1200에서 1300m 예정이라고 말해놓고 완공할 때는 2000에서 2500m쯤으로 크게 확장합시다. 이왕 하는 것 군용기 전체가 드나들어야 된다 갈수록 국제 상황들이 급변하는데 자주국방 길로 가자. 당연히 2km 이상 활주로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민관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넉넉히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내면 군사적으로 요새화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위의 표상이 되도록 자주국방 좋아요.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역사를 직시해서 다시는 침략 야욕을 뭉개고 보복해야 합니다. 2킬로 확장한 표 모든 전투기 항공모함 정박해야지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 울릉공항 민항기와 공중급류기 조기경보기 띄울 수 있게 확장했으면 한다. 크고 무거운 조개경보기도 이착륙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지을 때 다목적으로 지어야 중복 투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곧 북해 항로 개통되면 울릉도가 물류 허브가 될 거니 좀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활주로는 결국 방파제 역할을 하니까요. 1989년에 울릉도 현포항 서측 방파제 축조공사 테트라포트 설치하는 해상 크레인을 예인하는 예인선 기관장 6개월 승선했습니다. 너울이 높아 한 달에 공사 가능한 일수가 15일 정도였습니다. 울릉도에 공항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항만이야 당연히 해야 하고 거기에 현무 부대도 있어야 한다. 현무 지대지, 지대함, 지대공 전부 운영하는 부대도 있어야 한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항의 규모보다는 2배 이상 키워서 모든 항공기와 항공급류기도 착륙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키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앞을 보지 말고 먼 미래까지 보고 만듭시다. 또한 독도에는 천궁을 배치하고요. 육지보다는 바다 위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100배 더 어렵겠지. 영상에 나온 대로 페루 공항 건설은 사람 고산정이 문제겠지만 울릉도 공항은 바다를 메워야 하고 집안 치마도 방지해야 하고 추후 염분에 의한 부식도 방지해야 하고 끊임없이 유지보수해야 하겠지.